날이 춥네. 좀 쌀쌀해. 네. 우리 마지막으로 배 언제 탔지? 울릉도 갈 때 아니야? 아니야, 제주도. 제주도. 형, 나 탈취제비. 아니, 저번 주는 우리가 톨게이트에서 하고, 이번엔 배에서 하고, 그럼 다음은 비행기야? 뭐야, 도대체. 왜 이래? 아니, 여기 오라는 거 자체가 조금 의심스럽지. 왜냐면 여기는 이제 울릉도 가는 배. 그러니까. 울릉도 갔다 그 배. 그거야? 오. 그 배야, 그 배. 배가 진짜 너무 흔들리는데 이 상태에 지금 배 타고 울릉도 들어가면 죽어. 지금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날씨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왜? 울릉도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아니 근데 우리 인우는 안 가봤지만 네. 우리가 진짜 베스트 3 안에 뽑는 여행이 울릉도였잖아. 베스트 그렇죠? 1이지 거의. 베스트 1. 거의 뭐 우리 멤버들 베스트 1입니다. 참 좋아하는 곳이야. 네. 좋은데 지금 배 이거 안 돼 이거. 나는 내가 잠 못 자서 지금 어지러운가 했는데 이게 배가 계속 흔들리는 거네. 아니 근데 뭐예요? 저희 정말 울릉도 가요? 뭐예요? 오늘의 여행지는 동해안이고요. 네, 동해안 여행입니다. 동해안? 오늘은 패키지 여행이고요. 점심 저녁까지 전부 다 드리는 편안한 여행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일단 일정표를 한번 보실까요? 일정표가 있어요? 일정표 오픈한다고? 일정표 준비해 주세요. 다녀오셨나 봐요. 뭐야? 1박 2일. 태광광? 하나 빼기 투어? 뭐야? 1박 2일. 태광광? 하나 빼기 투어? 하나 빼기 투어네? 하나를 빼는 거야? 어? 잘 지었다. 뭐지? 어? 한번 읽어줘봐. 야, 읽어봐, 이누야, 읽어봐. 맨 위부터 쭉 한번. 네, 1박 2일 하나 빼기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그냥 읽어. 시작할 필요 없고 읽어. 그냥. 진행하지 말고 읽으라고. 단 1회 패키지 투어인데요. 자, 일정입니다. 무코항에서 시작해서 선택 관광, 무릉별 유치원지입니다. 그 다음 일정, 강릉입니다. 오죽헌. 아, 오죽헌. 선택 관광이고요. 가면 중식을 주신대요. 흔히 아는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탑승권. 대관람차 생겼어. 관람차. 관람차 타고 싶다. 마지막으로 고성, 숙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석식을 먹고요. 취침까지. 일어나면 조식. 조식을 먹고 자유시간 및 호텔 음료. 우와, 호텔에서 나온다. 에이씨. 아니, 뭐 게임도 없고 아무거나. 우와, 대박인데? 자, 일단 이렇게 한다고? 짠한 드릴게요. 야, 우리 진짜 한 번씩 우리 놀아보자, 그냥. 좋아요. 어? 야, 요대로만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빼기니까. 아, 하나 빼기? 하나만 빼나보다. 여기서 하나만 한 명씩만 빠지는 거 아니야? 빼나보다. 여기서 하나만 한 명씩만 빠지는 거 아니야? 여행 일정표에 선택관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각 일정별로 딱 한 분씩만 빼서 현지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관광하는 게 아니네. 각자 모든 관광이 끝나고 베이스캠프 고성의 멤버 전원이 오늘 저녁 6시까지 도착을 하면 고성의 유명한 제철 음식을 저녁 식사로 드릴 예정이고요. 네. 6시까지 전원이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아주 특별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시간 맞춰서 도착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임이 6시까지네. 네. 근데 보면은 여기 다 써 있어. 뭐라고요? 선택 관광. 그 한명 뭐예요? 동해 선택 관광 써 있죠? 네. 네. 첫 번째 선택 관광은 울릉도에서 명이나물을 1kg 태우기입니다. 네? 잠깐만요, 뭐라고요? 네? 잠깐만요, 뭐라고요? 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울릉도를. 명이나물 1kg를 캐야 된대. 나물 캐러 1kg 캐러 지금 왕복 7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3시간 반 걸리나? 3시간 반 걸릴 거야, 아마. 근데 아마 내가 볼 때 그 명이나물 1kg 가는 사람이 오늘 방송 제일 안 나오겠다. 아예 사라지고. 가는데 3시간 반. 그러니까 이거 거의 6시간을 배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배 안에서 뭐 할 건데? 대머리. 그 사람 저기 복귀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고성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치. 최악이야, 최악. 뭐야? 못 나오면 내일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오늘 비 온다. 잘못하면 못 떠요. 지금 못 뜬다고. 하루 종일 비야. 지금 내가 볼 때 무조건 멀미합니다. 포항 가는 배는 뜬대요. 예? 2만 톤짜리라 포항 가는 배는 뜬대요. 포항에서 고성까지 올라와야 돼요? 아니, 야, 끝에서 끝이야. 되게 없어. 아, 다음 생에 피디님 한번 해봐야겠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진짜 너무 재밌잖아. 근데